재판상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녹지 측에서 이제 도청에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좀 녹지 측에 전화해보셨습니까? 전 안 받으시더라고요. 세 분 정도 있는데 예. 녹지 쪽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죠. 기업 가치. 그렇죠. 일단 제가 좀 시간이 한가해가지고 등기부등본 다 떼봤거든요. 등기부등본이요? 나 땅도 아닌데 남의 땅인데. 일단 작년 8월에 이제 매매 계약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1월 19일날 그 녹지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그 사실상 100%를 디아나 서울에다가 이제 소유권 이전해 준 거죠. 100%를요? 예.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그 병원의 사실상의 임자는 녹지가 아니라 디아나 서울일 수밖에 없는데 그 관련된 법규에 따르면 사실상 녹지 병원은 영리병원 형태로는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주장인 거죠. 이게 해석입니까? 아니면 이건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영업의 주요 재산을 양도했다는 것만으로 과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판 해보셨겠지만 판사님 마음이긴 한데 일단 한진 판사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은 좀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아,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영리병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번 주에 영리병원 관련된 소식들이 좀 나왔죠. 중국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도청에서 또 질의를 했더니 그런 답이 왔던 모양이죠. 추진 의사가 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영리병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상황인가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좀 일단 센터장님 3월 달에 이제 또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진행 과정에서 재판상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녹지 측에서 이제 도청에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녹지 쪽에 전화는 못 해봤기 때문에 의도에 대해서는 녹지 측에 전화해보셨습니까? 전 안 받으시더라고요. 세 분 정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우선은 그 소송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그거는 뭐 맞다고 저도 봐요. 그 이유는 소송에서 만약에 이겼는데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굳이 소송에서 이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의 이익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사정 재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원고 당사자가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애초에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위법을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것은 그 소송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녹지 쪽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면 계속 이 영리병원이라고 표현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죠. 기업 가치. 그렇죠. 그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녹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른 파트너에게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뭐 증자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이제 기업 가치가 그만큼 더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단서를 붙이긴 했더라고요. 내국인 의료 제한도 하게 해준다면 이런 아마 조건이 좀 붙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소송이 다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끝났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한 조건이기 때문에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3월에 1심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3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한번 그때 얘기할 때 녹지 측이 디아나 서울인가요? 여기다가 예, 예. 또 지분을 넘겼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예. 지분을 넘겼는데도 이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예. 일단 제가 좀 시간이 한가해가지고 예. 등기부등본 다 떼봤거든요. 아, 등기부등본이요? 예. 나 땅도 아닌데 예. 남의 땅인데 일단 작년 8월에 이제 매매 예. 계약이 이루어졌고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1월 19일 날 그 녹지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예. 그 사실상 100%를 디아나 서울에다가 이제 소유권 이전해 준 거죠. 100%를요? 네. 어.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그 병원의 사실상의 임자는 예. 녹지가 아니라 디아나 서울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그 관련된 법규에 따르면 예. 사실상 녹지 병원은 영리병원 형태로는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 그 법인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 두 가지가 큰 이슈인데 예.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 병원이 되려면 예. 미화로 500만 달러. 예, 예. 오늘 6시 환율로 따르면 예. 한 61억 되거든요. 예. 그게 투자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법규 조례에 따르면. 네네. 근데 두 가지 조건 전부 다 지금 멸실된 상황이라서 예. 사실상은 병원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 소송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 현실에서는 병원을 딴 데 지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딴 데 지으려면 또 다시 아. 설립 절차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예예.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해석입니까? 아니면 이거 좀 이건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다툼의 지금?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예. 우선은 규정에 따르면 예. 자본금 규정 500만 달러 이상, 예. 그다음에 지분율 50% 이상 이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 자본금을 언제까지 갖춰야 되느냐? 예. 그 조항이 또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까지 갖춰라. 전까지.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이건 갖췄어요. 예. 그리고 개설 신청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충족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도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예.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는 우리 이제 자본을 소각한다는 그 표현 용어가 있습니다. 예. 자본을 소각해서 자본금 규모를 500만 달러 이하로 낮췄다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예. 예.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애초에 500만 달러짜리 그 자본금 500만 달러짜리 기업을 만들었는데 예.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더 많아지고 해서 뭐 자본금이 사실상 부채보다 더 적어가지고 자본금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0의 실질적 가치는 0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어도 자본금 500만 달러짜리 회사는 맞거든요. 아, 예, 전에 그렇죠.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법인과 관련된 요건은 제가 볼 때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아, 자본금 관련된 자본금 규정은 그런데 이제 예. 변동이 있는 것은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되는데 예. 그걸 다이나 서울에게 예. 70%인가 이렇게 그 매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도를 보면 지금 100%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100%는 예. 건물과 토지. 그렇죠.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예, 예. 건데 예, 예. 그거는 자본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그거는 이제 영업의 주요 재산을 양도한 것인데 예, 예. 그거는 다른 문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과 관련된 조항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느냐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 예, 예.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예. 그때 증자하면서 그 요건을 갖춰버리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증자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예. 나중에 충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이 예. 되는 것이고 주요 재산을 양도를 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우리 도조례에 보면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서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의료기관을 만들려면은 병원 건물도 있어야 되고 내부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병원 건물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겠죠. 땅을 사서 지을 수도 있고 빌려서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 건물도 사서 할 수도 본인이 직접 짓거나 예, 예. 사서 할 수도 있고 빌려서 할 수도 있을 수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은 영업의 주요 재산을 지금 양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투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까지 포함해서 볼 때 아까 그 500만 달러가 오늘 환율로 한 1억 정도 된다 그랬죠? 예, 예. 60억 1,500억. 예, 예. 그런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느냐의 문제가 지금 남는 것인데
지금 영업의 주요 재산을 양도했다는 것만으로 과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일본은 동의하고 일본은 부동의하는데 예, 예. 쉽게 얘기하면 예. 녹지 거에다가 예. 이제 2020년 1월 19일부터 소유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건 100% 디아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설립 신고는 녹지가 하겠다고 그 병원 그 자리 해놓은 건데 예.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제주도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예. 개설허가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행정청에서는 그걸 꼼꼼히 따져서 예, 예.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논리적으로는 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개설허가 취소하는 게 저는 법리상 맞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확정적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뭐 설립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얘기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들어가면 다툼의 여지는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는 변호사님께서 하고 예. 계시고 그 전에 그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 디아나 서울로 지분을 넘겼다가 다시 또 25%인가를 녹지에서 받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디아나 서울 등등에서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예, 예. 향후에 녹지와 예. 디아나 서울이 합작을 해서 예.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네네. 지분율은 디아나가 75% 예. 녹지는 25%를 가져서 새로운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병원 개설 허가 절차를 다시 하겠다는 거죠. 예. 그 부분 이미 밝혀서 그 부분까지 만약 거짓말 해버리면 예. 도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것도 거죠. 이것도 되게 궁금한 이게 좀 얘기가 좀 복잡하게 예. 들어갔는데 디아나 서울 측에서는 이미 뭐 그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을 갖다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예. 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녹지도 그랬는데 녹지는 이번에 또 영리 병원 또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는 건 재판용인 예. 것 같고 예. 실제적으로 이미 소유권은 다 변동이 돼버렸으니까 예. 그건 또 별도의 예. 다룰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죠. 디아나 서울이랑 녹지랑 뭐 틀어졌거나 그럴 관계는 전혀 없는 거죠? 틀어질 이유가 없는 게 예, 예. 디아나 서울은 녹지가 그 자격 요건을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가치가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니까. 본인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디아나 서울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을 다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게 해주고 예, 예.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 보증금을 내든 뭐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을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면은 이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500만 불 이상의 투자 예, 예.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또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돌아가면 예. 다시 영리병원 하자는 건데 그렇죠. 논리적 예, 예. 정황이 보실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 다시 뭐 투자개방형 병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예. 예, 이거는 다툼이 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딱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튼 예, 예.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두 분의 얘기가 법정에서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을 얘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향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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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럼 제주도 입장은 도대체 뭐냐. 영리병원 쪽에 질의를 해서 이런 답을 좀 받았는데 그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 영리병원 관련해서 무슨 입장인지 도청에 좀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혀라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청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것 같고 예, 예. 일부 도청에 파악한 바로는 예. 아까 이게 사실 녹지 측에서는 재판을 위한 거고 예. 실질적으로는 녹지나 디아나가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떤 다시 영리병원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파악한 것 같아요. 예예. 예. 되게 복잡해진 상황인 거고. 예. 하여튼 3월 8일 날 예. 이제 녹지 측 법무법인이랑 예. 도청에서 낸 의견서를 보면 예. 세부적인 내용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머리 좋은 분들이 다 지금 거기 달려들어서 이거 좀 계획을 좀 짜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도 하고 계시죠. 예. 변호사님. 아 예, 부상일 변호사는 아닙니다. 의뢰를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굉장히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판이고 지금 3월에 뭐 1심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글쎄요. 그 전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다른 재판에서는 지금 녹지 측이 이겼었잖아요. 예. 네. 그것도 지금 일정 부분 이번 새로 이어질 그러니까 내국인 의료를 제한한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소송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미치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논리적인 법리 문제로는 예.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건 바이 건이니까. 예. 예. 그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개설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가 조건을 붙인 것인데 예. 그 조건이 부당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따지는 예. 것이거든요. 이번 재판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은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개설하기로 한 그 날짜에 개설하지 않았으니까 개설허가를 취소한다. 예, 예. 이거였던 문제가 약간 많이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예. 그 조건을 붙이는 것이 충분한 기간을 주면 된다. 예.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너무 과잉한 것이다 해서 녹취 쪽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예. 어떤 상황이 될지 아직 저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영향을 반드시 미칠 거라고 좀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뭐 재판 해보셨겠지만 판사님 마음이긴 한데 예. 일단 한진 판사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판사들이 판단할 때 예. 녹취는 어떤 주장이냐면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예.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는데 내국인만 특정해서 예. 의료행위를 못 받게 하는 게 맞냐라는 저희 같은 똑같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 부분을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 아직 결론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다만 예. 한진지하수 증설할 때도 보면 부관으로 예. 그 도에서 이제 맞췄던 게 있는데 그게 잘 오히려 졌어요 도가. 아, 그런 예. 사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예, 모니터링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뭐 전에 2심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들을 안 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지난 소송에서 지금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어서 어쨌거나 만약에 근데 그 앞으로 있을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지게 된다면 예. 지금 녹지 측이 영리병원에 대한 의지가 있건 없건 간에 뭐 굉장히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도 예,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저는 저희들 주장은 예.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도가 접수하기 위해서라도 예, 예. 지금 당장 예. 이번에 벌어진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는 예. 도가 법률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예. 취소 한 번 더 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소외 이익이 없다는 걸 입증해 버리면 예, 예. 사실은 2심 또 다른 소송은 예. 도가 유리한 고지를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도의 의지는 좀 많이 보이시죠. 저번에 뭐 지난 재판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도록 힘을 예. 좀 모으겠습니다. 아, 예. 여기 하나의 쟁점이 남아있는 게 예. 지금까지 뭐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제주도의 그런 처분이 유효하게 되었을 때 예,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뭘 그렇게 안 가길 바라는데 예. 그 투자자 보호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이게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인 제도적이나 사실상 못하게 만들었을 때 투자한 예, 예. 투자의 요건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ISD였나요? 맞죠. 예, 예. 그렇게 전개되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그는. 어쨌든 2심까지 녹지가 예. 이기면 손배 들어오겠죠. 예. 가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뭐 재판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속내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좀 분석해 주신 부분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잠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